공짜로 감상할 수 있는 길거리에 널린 공공미술 명작들, 길바닥 미술관, 여기는 은행만큼이나 작품도 많은 뉴욕 파이낸셜 디스트릭입니다. 오늘 작품 좋습니다. 마지막에 보기 드문 힙한 장면도 나오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공공미술이 어떻게 건물과 주변 환경 그리고 사람들과 공감하며 도시에서 살아나가는가를 보여주는 프랑스의 화가이자 조각가 장 듀비페의 1972년작 그룹 오브 폴트리스 네 그루의 나무들입니다. 듀비페는 2차 대전 이후 프랑스 작가 중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미술계에서는 그를 초현실주의와 다다이즘의 아버지 후안 미로의 뒤를 잇는 작가로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치 색칠 공부나 퍼즐 같은 재밌는 형태는 아워루페로 불리는 듀비페 고유의 작품 스타일입니다. 아우르페는 디비페 본인이 만들어낸 말인데요. 하루는 디비페가 전화를 받으면서 한 손으로는 볼펜을 들고 낙서를 했는데 나중에 그 낙서를 보니 아 이거 작품 되겠네 해서 본격적으로 작품에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룹 오브 폴트리즈는 아우르페 스타일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1969년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의 의뢰를 받아 제작되기 시작한 그룹 오브 폴트리즈는 1972년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요. 이게 설치된 위치가 아주 특이합니다. 대개 건물에 세워지는 공공미술 작품들은 건물의 진입로나 입구는 피해서 설치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 작품은 건물 입구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장 지하로부터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의 동선을 아예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작품 때문에 통행에 방해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괜히 한번 작품 주위를 서성거리고 그 아래를 지나가보고 싶게 하는 호기심마저 일게 하는 묘한 매력을 내뿜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모 반듯한 창문들로 둘러싸인 건물과 유기적 형태의 작품은 완벽한 시각적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9년에는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국계 디자이너 로라 킴의 럭셔리 브랜드 몬세가 모델들이 작품 아래를 지나가는 런웨이를 연출한 파격적인 패션쇼를 선보여서 패션계와 미술계 동시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미술 작품들, 특히 건물에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은 건물과 주변 환경, 그곳을 걸어다니는 행인들과 소통하며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끔 예술 작품으로만 취급되어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이 주변 환경이나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방해물로 여겨진 채 극심한 갈등을 낳고 심한 경우 철거되는 일까지 벌어지곤 하는데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치장스런 장애물이 아닌 우리와 함께 교감하며 이 도시를 같이 살아나가는 구성원으로서 친구 같은 옆집 아저씨나 동네 형님 같은 공공미술 작품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